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가 분석했으면 하는 회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 안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양의 정보 검색이 허용되는 미국 회사들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를 하시기 전에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미래에는 전망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퀘어는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의 선구자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스퀘어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이길래 이렇게 열광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을 때 SEC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분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EC 공시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스퀘어가 어디서 버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비뉴 쪽을 보시면은 크게 캐시 앱과 셀러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두 가지 환경에서 Transaction Based Revenue부터 Subscription and Service Based Revenue, Hardware, Bitcoin까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부분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SEC 공시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Seller Ecosystem은 판매자의 환경으로요, Square for Restaurant부터 이렇게 Capital까지 판매자가 금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다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Transaction, Subscription and Service, 그리고 Hardware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Transaction은 87%로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Subscription and Service는 10%, Hardware는 3%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분야가 과연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레지스터나 터미널, 그리고 이렇게 딥더칩 또는 탭투 페이와 같은 간편한 하드웨어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를 손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스와이프하거나 단지 이렇게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제하는 데 필요로 되는 도구들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ubscription and Service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소프트웨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가 바로 Square Online Store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매자가 자신의 제품을 이 플랫폼에 넣고요, 판매를 온라인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e-commerce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quare Appointment라는 예약 웹사이트입니다. 고객들이 가게에서 예약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바로 이 Square Restaurant이 되겠는데, 이것은 오너를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의 수익과 그리고 자리 배치도 또는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하는 것까지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tore for Retail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anage Your Inventory 해가지고 재고를 정리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Sell in Store and Online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을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추가로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까지 관리를 해주는 플랫폼이니까요. 셀러를 위한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와 Subscription and Service 부분까지 봤는데요. 이제 셀러 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Transaction Fee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바로 스퀘어가 Transaction Fee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Credit Card가 있고요. 이 Credit Card를 여기 리더기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대면은 바로 이렇게 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2.6% 더하기 10센트까지 해서 회사가 갖고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캐시 앱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캐시 앱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받고 할때 사용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그림과 같이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을 할 수도 있고, 다이렉트 디포짓을 통해서 돈을 또한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현금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표와 같이 트랜잭션 부분에서 회사는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73%의 어마어마한 매출액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퀘어가 캐시 앱 이코시스템과 그리고 셀러 이코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히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스퀘어는 1.92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1분기 때는 1.38조를 기록했는데요. 여태까지 매출액에서 가장 큰 매출액을 이렇게 2분기 때 기록을 했고요. 코로나라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큰 기록을 냈다는 것은 꽤나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Gross Profit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로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그 매출액에 대한 비용을 빼면 나온 게이 Gross Profit입니다. 그래서 2020년 2분기의 Gross Profit을 보면 596.76밀리언 달러고요. 2020년 1분기는 538.55밀리언 달러로 Gross Profit 또한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여기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그 비용을 뺐을 때 얼마나 남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마진을 보는 것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2020년 2분기 때는 31%로 꽤나 괜찮은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부분이 이 Profit Margin이란 부분입니다. 이 Profit Margin은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 그거에 대한 비용만 빼는 것이 아니라 other expense랑 operating expense, interest, 그리고 tax까지 전부 다 뺐을 때 결국 내 손에 뭐가 남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rofit margin은 마이너스 0.60%가 나왔고요. 기업은 이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2020년 1분기 때는 마이너스 7.7%를 했다가 2분기 때 마이너스 0.60%로 좀 적자 폭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적자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그런 체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밸런시스로 가서 과연 이 회사가 충분한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시스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갖고 있는 현금을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1.97조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Non-current investment는 446.69밀리언 달러이고요. Current investment는 1.28빌리언 달러로 이것을 전부 다 합치면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나옵니다. 즉 1.97 더하기 446 더하기 1.28 하면은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나오는데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3.696빌리언 달러, 즉 약 3.7조 정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ceivable은 12개월 이내에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하고요. 879밀리언 달러가 있겠네요. inventory는 재고가 되겠고,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내 쪽은 616.51밀리언 달러로 공장이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2분기로 non-current debt는 2.16빌리언 달러입니다. 즉 2조 정도, 약 10년, 20년, 30년 장기간에 걸쳐서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urrent debt는 이제 491.39밀리언 달러로 12개월 내에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갚을 필요가 있겠네요. Payable은 2.75조로 이제 거래처에게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겠습니다. 그래서 캐시와 부채를 비교해서 봤을 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약 3.7조고요. 갚아야 되는 부채가 총 2.16조 더하기 491밀리언 달러를 하면은 2.5조 정도 되니까 현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시트는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밸런시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더해서 이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입니다. 그러므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먼 기간까지 갚아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여유까지 있는 셈이죠. 이 non-current debt를 볼 때는 미래에 몇 년도에 얼마를 갚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한번 non-current debt의 갚아야 되는 부채 상한 기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non-current debt, 즉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이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을 분석을 할 때는 이 부채가 몇 년도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특정한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빚이 long-term debt로 잡혀있고 대부분의 빚이 이렇게 2030년, 40년, 50년까지 뒤로 포진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뒤로 포진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번 시간으로 더 많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2조의 빚이 있지만
이 유조란 돈을 몇 년도에 얼마나 갚아야 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SEC 공시 홈페이지에서 받아온 자료를 보시면 말이죠. 2022년에는 449 밀리언 달러를 갚아야 되고요. 2023년에는 이렇게 862 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1000 밀리언 달러, 즉 1조 정도 갚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빚은 이렇게 2025년에 갚아야 되고요. 2022년에는 449 밀리언 달러까지만 갚으면 되니까 적어도 2022년까지는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449 밀리언 달러를 갚을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있고요. 조금 더 간다면 862 밀리언 달러까지 갚을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서 3년 동안은 부채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기업이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스퀘어의 성장 원동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캐시 앱의 마켓이 벤모의 마켓을 점점 따라잡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벤모는 페이팔이 만들어낸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캐시앱을 통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거래를 할때 은행을 거치지 않고요. 이렇게 돈을 거래를 할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를 페이팔의 Venmo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면 말이죠. 캐시앱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더니 2020년에 들어서는 Venmo를 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사용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페이팔의 Venmo에서 이제는 스퀘어의 캐시앱에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ash App for Stock and Cryptocurrency Trading입니다. Cash App 환경에서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보셨다시피 이 비트코인은 매우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Cash App이 다른 앱들과 차별되는 점이 뭐냐면 말이죠. 주식이나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는 이런 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2018년쯤에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자그마치 8조 정도로 이렇게 픽을 찍었고요. 다시 떨어지다가 점차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3조의 하루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앞으로도 점점 높아질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US Equity Market Volume이라는 게 바로 주식이 거래되는 그런 양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약 거의 900조에 육박하거든요. 지금 4.3조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2024년, 그리고 2025년 때쯤에는 이 비트코인 부분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스퀘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수료 또한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장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퀘어의 대부분 매출액은 말이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94.89%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터내셔널 부분이 5.11%로 이 인터내셔널 부분은 캐나다, 영국, 호주, 그리고 일본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5%밖에 안 되는 만큼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크다고 보고요. 현재는 이런 기사도 보이죠. Square makes push for regional Australia 해가지고 단지 미국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주까지 진출을 하면서 점점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렸었던 기사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말이죠. For example, in Australia, it has a partnership with regional banks, including Unitibank, Southern Cross Credit Union, and Wag Credit Union to promote its card readers and digital payment products in their stores and websites to 100,000 potential custom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의 유니티 뱅크와 Southern Cross Credit Union 그리고 Wag Credit Union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10만 명의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자기의 제품을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했다네요. 이런 만큼 인터내셔널 비중이 커져가는 것을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국제적으로 핀테크의 마켓이 어느 정도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2020년도에는 약 220에서 230 정도의 규모가 됐다가 이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점점 증가를 하면서 약 2024년에는 33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스퀘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스퀘어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셀러 이코시스템 그리고 캐시앱 이코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핀테크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이두 가지 사업 모델 또한 미래에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퀘어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아주 간소한 차이로 지금 현재 적자 상태이긴 하나, 밸런스 시트를 통해서 충분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스퀘어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매수해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스퀘어에 대한 리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실적장인데 지금 약간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